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사업하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부적쓰기 한번 해봅시다. 원숭이띠, 쥐띠, 용띠 나가는 삼재에 사업하는 분이에요. 자, 나가는 삼재, 출삼재 출삼재 사업재수 부부화합부 저 입삼재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입삼재 부적을 여기다 씁니다. 다르죠 부적이. 사업하는 부, 사업재수, 사업도 잘 안 되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요. 꼬이는 일 풀리는 부.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부를 먼저 써요.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부. 그 다음에 방해자 제거부 그 다음에 상충부 서로 싸우지 않게요.
그 다음에 신장부. 그 다음에 선신수호부. 그 다음에 이제 화합부. 자, 그 다음에 부부 사주를 여기다 씁니다. 이게 남자가, 저기, 남자가 사업을 해요. 무슨 생, 예를 들면 갑자생, 뭐, 몇월 며칠, 이름, 이렇게 써놓고요. 이 사주를 써내야 좋아요. 그 다음에 부부 화합부. 사업도 잘하게 되고 부부도 사이좋게. 여기다 남자 사주, 여자 사주를 여기다 씁니다. 그 다음에 만사 대길.
그 다음에 인덕부를 씁시다. 자, 여기다가 사업번창, 사업번창 부부화합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. 부부화목 자 이거는 남자 거예요. 남자 거 출삼재, 사업재수, 꼬이는 거, 풀리는 거, 모든 일이 수술 잘 풀리는 부죠. 방해자 제거부, 상충부, 신장부, 선신수호부, 화합부, 그 다음에 사주, 남자 사주, 부부화합, 여자 사주, 만사대길, 인덕부, 사업번창, 부부화목 이렇게 써줍니다. 자 다음에는 여자 거를 써줘요. 자 여자 쪽은 주부입니다. 주부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. 안택부 먼저 씁니다. 집안 평안부 자, 그 다음에 몸수 건강부, 칠성 건강부.
그다음에 신장부 그 다음에 선신수호부 그 다음에 화합부, 부부화합부, 여기다 생년월일 씁니다. 여자 거 먼저 써요. 여자, 사주, 이름, 그 다음에 부부화합. 그 다음에 남편 사주 이름 여기다 다 씁니다. 그 다음에 만사 대길. 만사대길. 이렇게 부적이 완성이 됐습니다. 남자 거는 삼재 사업하는 분이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부적을 쓰고요. 여자는 주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부적을 씁니다.
따로따로 지니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